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세명대학교 내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웰니스센터, 골프장, 대운동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웰니스센터입니다.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세명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1개월에 15,000원, 하루에는 1,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용시간은 입장 후 최대 2시간 이용 가능하시며 만약 50명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와, 정말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만 하긴 조금 아쉽죠? 그러면은 체험도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오시죠. 근데 제가 한 번도 운동기구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도움을 받아볼까 해요. 저분이 좋겠네요. 되게 죄송한데 저 운동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배워봤는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운동기구들도 보고 체험도 해봤는데요. 기숙사랑 가깝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잠깐 들려서 한두 시간 정도 운동하고 가면 기분도 상쾌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골프 연습장인데요. 이곳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40타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소가 정말 넓은데요. 세명대만큼 넓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교양골프 수업도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골프도 치고 수업도 한다니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명대학교 테니스장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테니스를 치기 좋게 인조잔디로 이루어진 테니스장이 6면이나 있습니다. 이곳은 농구장과 족구장입니다. 운동장과 기숙사 사이에 위치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명대학교의 메인 운동장인 대운동장입니다. 이곳은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생처 학생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다양한 체육시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세명대학교 내에 이렇게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세명대학교에서 건강한 캠퍼스 생활 함께 해봐요. 안녕.